안녕하십니까, 신용TV입니다. 오늘은 그 제 고향인 진안에서 아버님께서 제가 먹으라고 귀한 사냥삼을 이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개봉식을 해보겠습니다. 개봉식. 저도 사냥삼은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TV에서 이제 가끔 보긴 했는데, 아, 이게 사냥삼입니다. 사냥삼 하나 둘 셋 넷 다섯 뿌리입니다. 다섯 뿌리. 이게 한 뿌리당 한 10만원 정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50만원 정도 되네요. 자, 이 부분이 뇌두라고 합니다. 뇌두. 자, 먹을 때는 이 뇌두를 제거하고 그냥 뿌리째 그냥 씹어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냥삼은 종자를 산에 이제 햇볕도 간혹 들면서 그늘도 지면서 그런 곳이 재배하기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사냥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 먹을까? 자,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우씨. 자, 뇌두는 자르고,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흙은 대충 털고. 그 인삼, 진안이 인삼으로 유명한데, 인삼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인삼하고는 좀 다르네, 그것도. 왜? 산삼이라든지. 잔뿌리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산삼, 산양삼 리뷰하는 건 제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뿌리만 먹으면 기운이 막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인삼을 제가 좋아하는데 인삼하고는 또 다른 그 맛이고, 오래 씹으면 좀 달달하면서 인삼 향이 좀 나네요. 자, 한 뿌리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뇌를 제거하고 얘도. 인삼은 그냥 먹어도 되고, 좀 인삼을 좀 먹기가 좀 꺼려한 사람들은 이걸 또 이렇게 튀김가루 입혀갖고 튀겨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 겁니다.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삼 특유의 향이 좋습니다. 아우. 입가심으로 딸기 한번 먹어. 나이를 보니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정도 됐네, 14년. 보통 다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은.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뚝불이 먹고, 이제 아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큰아들 하나 먹고, 딸내미 하나 먹고, 이렇게 하나씩, 한 뿌리씩 먹으면 할 것 같습니다. 아, 맛있네요. 맛있어.